헤파필류기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줄 수 있는 헤파 필터가 아니라 일반 후슈퍼 같은 필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를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네요. 도요타 에어컨 필터는 현대 기아차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요. 여기 다시방을 열어보면 되는데 위치는 동일하지만 뜯는 방식이 현대 기아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을 손으로 살짝 빼주면은 이렇게 파츠가 분리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안쪽에 걸쇠를 양쪽 다 풀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열리는데 근데 현대 기아차는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내려가고 걸리게 되는데 도요타는 여기 아예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국산차보다 정비성이 더 불편하다고 해야 할지 좀 차이가 있네요. 다시방 커버를 빼면은 이렇게 에어컨 필터, 캐빈 필터 커버가 보입니다. 요거는 현대 기아차와 동일한 구조로 좌우를 눌러서 빼면은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플로우 공기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서 아래쪽에 블로우 모터를 통해서 공기를 정화하게 되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공기 방향을 위로 향하게 돼야 되네요. 그럼 기존의 필터를 한번 빼보죠. 이게 도요타 GR86의 기본 필터입니다.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한 것에서 예측은 했지만 역시 뭐 활성탄이나 헤파 필터 같은 기능은 없는 단순한 패브릭 소재의 에어컨 필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1000km 정도 탔는데 색상이 원래 살짝 회색빛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회색빛을 돌고 벌써 오염이 된 것처럼 보이네요. 요거는 바로 버리고 이번에 제가 새로 구매한 바이오 필터의 바이오 라이트 에어컨 필터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는 이렇게 파란색, 안쪽에는 활성탄 이렇게 필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걸러내주는 효과가 좋은 필터인데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예전에 에어컨 필터들을 다양한 종류들을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 제품도 예전에 리뷰를 했었는데 제가 5개 정도 리뷰를 했던 제품들 중에서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만족스러워서 그 이후로 요 제품만 i30에도 계속 썼었는데 다행히도 86도 요 사이즈가 나와가지고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차는 비록 일본 차지만 필터만큼은 메이드 인 코리아.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 위치 그대로 에어컨 필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줬을 때 국산차는 보통 화살표 방향이 아래로 향하지만 도요타 GR86은 위로 향하는 게 순정입니다. 이렇게 장착했을 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뒤로 뒤집히는 게 조금 보기엔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왜 여기 있지? 잠시만요. 순정도 이런가? 순정 필터를 다시 꼽아보면은 아 원래 유격이 있구나. 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원래도 유격이 있네요. 그리고 방금 순정 필터를 들었다가 다시 요 필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얘가 무게감이 더 있습니다. 확실히 활성탄 필터 같은 게 있어서 좀 더 묵직하네요. 반대로 있네. 다시 반대로. 됐다. 이제 다시방 덮개를 덮어줍니다. 다시방 덮개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걸리는 부분을 꼽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86 같은 경우에는 이 후륜차다 보니까 이 센터 터널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게 내려가 있는 채로 하게 되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살짝 들어준 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각이 조금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모르겠는데 처음 했을 때는 이 각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지금 이게 각이 맞나? 한번 해봤다고. 아까 전에 처음 테스트 했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한 방에 쑥 되네요. 오, 처음에 좀 어렵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쉽게 되는 거 보니까 정비성 이 차도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쪽 덮개도 이렇게 꼽아주면은 완성입니다. 에어컨 필터를 바꾸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차량 내부에 대기질입니다. 문을 열고 작업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차량 내부라기보다는 야외의 공기질인데요. 이산화탄소는 500보다 살짝 낮은 수치이고 초미세먼지 수치 PM2.5는 46
정도가 되는데요. 요것 한번 운전하면서 요 수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미세먼지가 뭐 8에서 9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많이 덥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이제 실내가 꽤나 선선해졌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초미세먼지가 7? 그래도 꽤 높네요. 아직 정화가 덜 됐나? 지금 이산화탄소 수치는 이건 또 희한하네. 아까 전에 순정 필터 썼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600 정도의 수치였는데 오히려 헤파 필터를 장착했을 때 이산화탄소 수치는 더 내려갔습니다. 신기한데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아직 국산차에 장착했을 때보다 좀 더 높으니까 조금 더 지켜 보겠습니다. 실내가 에어컨으로 충분히 시원될 만큼 실내 공기가 순환이 다 된 상태에서의 공기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순정 필터와 비교해서 헤파 필터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 수치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 순환 효율 자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는 원래는 35였나까지 올라갔었던 수치가 지금은 8까지 7에서 8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서티 국산차에 장착했을 때는 분명히 초미세먼지가 0까지 나왔는데 이상하게 도요타 GR86에 장착했을 때는 초미세먼지가 완벽하게 걸러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추측한데 제가 아이서티에 에어컨 필터를 장착했을 때는 유격 없이 꽉 들어갔었는데 요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흔들어 봤을 때 순정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유격이 있었잖아요. 그 유격 때문에 거기서 걸러지지 않는 공기가 즉 바로 나가면서 요 미세먼지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요거는 도요타 GR86 자체의 문제로 보이네요. 분명히 도요타 순정 필터는 화살표 방향이 위로 향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에어플로 방향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러 왔습니다. 휴지를 이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었을 때 방향이 위로라면은 이 휴지가 위로 뜰 거고 에어플로 방향이 밑이라면은 이게 뜨지 않겠죠. 한번 해볼게요. 오유 빨려 들어가네. 에이 에어플로 방향 아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래입니다. 에어플로 방향이 아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똑바른 방향으로 넣을 수 있게 되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 에어플로 방향은 도요타 86도 국산차처럼 아래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아 제가 에어컨 필터를 반대로 꼽았네요. 아 도요타 순정 필터 화살표 방향이 에어플로 방향인 줄 알고 그렇게 장착했는데 그 방향은 단순히 위쪽을 나타내는 방향이고 에어플로 방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해서 이제 원래 제대로 된 방향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꼽았을 때 에어컨 필터가 얼마나 정화를 해주는지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부러 창문 열고 주행한다고 아까 전에는 미세먼지가 2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터 방향을 바꾼다고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정화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네요. 필터 방향을 제대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여전히 완전히 걸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